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항상 이제 한 주 동안 그 시장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 위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약세, 이 얘기를 제가 거의 2주, 3주 정도 연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도 역시나 미증시 대비해서 소외는 좀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그동안은 미증시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는 미증시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반등을 힘차게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이라든지 현물 부분에서 선물 부분에서 순매수를 다시 한번 보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이제 수급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급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근거가 뭘까요? 네,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제 시황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금주 시황 점검 관련된 내용.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포인트는요. 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 이익 대비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시키는 그런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대적인 가격 매력을 보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익 상향 종목군을 보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 그리고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 실적 컨센서스가 양호하냐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중심은 잡고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주요국의 12개월 포워드 예상 PER입니다. 12개월 예상 PER 추이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항상 미국이 한국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게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이게 현격하게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한국과 유럽, 일본 이런 국가들과는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한국 증시가 실적 대비해서 확실하게 소외된 흐름입니다. 그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는 어디가 가장 높아요? 미국이 역시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좁혀지고 있지 않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졌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좁혀가는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면 국내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분명히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12개월 뭐 포워드 PER 추이가 많이 벌어졌다고 해서 당장 좁혀지면서 다음 주부터 당장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인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밸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이익 대비 저평가 국면이냐?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유럽이라든지 일본, 중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이 쌉니까? 라고 한다면 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긴축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갑자기 날아가고 증발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투자를 원하는 이런 유동성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결국 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상대적인 이익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는 국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기관 투자자, 뭐 연기금, 국내 증시를 딱 사주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또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에 대한 뭐 이런 압박 이런 것들도 다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상대적인 저평가는 완만하게는 해소될 수 있으니까 너무 희망을 잃지 말고 좀 버티다 보면 좋은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살펴드렸듯이 그럼 이익이나 이런 그 성장 모멘텀이 좋은 섹터가 뭐냐 이 부분이거든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업종별 이익 전망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변화율입니다. 0 이상이라는 것은 플러스고 0 이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일단 좀 부진한 업종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철강 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철강 쪽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전방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생각보다 좀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대가 되는 섹터를 한번 보면 뭐가 지금 높죠? 호텔 레저 서비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순서예요. 호텔 레저 업종은 뭐예요? 코로나19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드 코로나가 선언된 다음에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통주가 되겠죠. 유통주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업종도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밀렸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익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굉장히 소외됐었던 섹터입니다. 아직까지 반도체주가 딱 반등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이닉스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주가도 완만한 반등 정도는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어때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괜찮은 이런 섹터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글로벌적으로 이런 섹터들의 이익이 좋아진다는 것은 국내 상장 기업들의 실적도 비슷하게 좋아진다라는 의미니까요. 이익 상향되는 섹터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